91통 큰 통독 가이드 27일차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8, 62, 64, 69, 70, 72, 86, 102, 109, 139, 141, 143편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발언 회개하라 8편. 그러자 이제 빌닷이 욥의 대답이 지나침을 지적하면서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므로 회개해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위로를 간구 61편. 61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간구하고 있다. 악인의 음모의 심판을 청구 64편. 악인의 음모에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과 그들의 나쁜 성격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 고통당하는 자의 간구 69편.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큰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아울러 박해자들을 벌할 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인의 고난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을 나타내고 있다. 고난 속에서의 탄원 노년의 도움을 구함 70편, 71편. 70편은 고난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다윗의 탄원이며 71편은 작자를 알 수 없는 노인의 기도로도 읽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돌보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찬송하고 있다. 응답을 구하는 기도 86편. 공고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 102편.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며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기도이다. 저주와 축복 109편. 109편은 원수들이 징계를 받고 악인이 저주받기를 간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송을 드린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 139편. 주가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구원의 능력이신 주 140편.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악에서의 구원을 위한 기도 141편.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상한 심령의 호소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진실과 위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폭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시 58편. 숨어서 죄 없는 자를 쏘면서 아무도 못 본다고 착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시 64편.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고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덤비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시니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 69편.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께 피하며 소망을 오직 여호와께만 두고 있습니다. 시 71편 5절에서 6절.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가르쳐 달라는 이유는 그 진리로 살기 위함입니다. 시 86편. 사리뼈에 붙을 만큼 탄식이 나오는 외로운 원수들의 종일 비방과 대항 속에서도 기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시 102편. 다윗이 사랑했던 대상들이 도리어 대적하는 일로 공격합니다. 역시 그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기도할 뿐입니다. 시 109편.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139편.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 140편.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시 141편. 원수가 자기의 영혼을 핍박하기에 심령이 상하여 마음이 참담함 속에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 143편.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들로 반응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신이고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가 통큰 통독 가이드 27일차 내용이었습니다.